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불신앙을 극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극복하라. 불신앙을 극복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고 서로 비판하고 물고 뜯고 끌어내리고 온 국민들을 혼돈과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 SNS 이 모든 뉴스를 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부정의 코드를 긍정의 코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해방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도 다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입만용을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돌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돌면서도 그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철저히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긴가민가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나서 내가 손가락으로 그 상처 입은 곳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평생 살아간 동안에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불신앙의 출발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역 모임, 성역 공부,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참석하다가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뜸해질 때 그때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주님의 충성된 제자여 일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으러 갈 때도 베다니로 갈 때도 도마가 앞장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얘기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를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도마만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와서 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 모두가 감격이 넘쳤습니다. 저들이 유대를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독 도마만 자리를 빠진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서 이탈하면 불신앙에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어릴 때 귀에 못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할아버님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주일날은 세상 오락을 다 끊고 예배드리는 일만 집중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나가서 뭐 군것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도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혀서 그 말씀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주일날은 어디 나가서 뭐 돈 내고 사먹는 것을 좀 꺼렸어요. 왜? 하도 어릴 때 할아버님 주일날은 성수주의라고 예배드리는 일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잘 되며 강건해야 되고 세번 때 풍선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내게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미얀마의 성서 번역과 보급을 돕고 있는데 미얀마에 약 160여 개 부족이 있는데 성경이 없답니다.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언어를 성경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번역해서 만들어서 출간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후원해서 지금 한 3개, 4개 부족 언어가 성경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담당하는 코웨이 람탐 미얀마 성서공회 총무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미얀마가 산지가 많은데 성경을 가지고 부족을 찾아가다가 그만 산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오른쪽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뼈가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그 기증식 하는 일 때문에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게 된 쯤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신유기도 후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낫다 하니까 이분이 아멘! 저거 내 맞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아멘 하는 순간 그가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을 내려놓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을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자기가 올 때로 목발 짚고 왔다 목발을 놓고 걷고 걸어가게 됐다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은혜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혹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의 얘기, 원망 불평이 쉽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문제가 다가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잠시 이탈해서 우리 신앙이 좀 다운됐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린 잠시 뒷걸음질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회복시켜주고 원하셔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종교개혁의 제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 카라바조는 바로크 미술의 핵심 기법인 케어로스쿠르 명암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미술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이분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명암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1602년에 그린 그림인데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화가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옆구리를 내밀어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아니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서 비판하는 자리로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위치에 서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다음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 도마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만난 이후 온천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파르디아 지금 고대 이란에 있는 그 이란족 국가인데 그 다음에 인디아, 이디오피아 등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인도 남부 지역에 7개 교회를 세우고 AD 72년경에 그는 순교합니다. 도마의 순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도 갈라미니아 동쪽 도시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가 펄펄 달군 이 쇠판 위에 던져져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이 펄고 끓는 풀무에 집어졌는데 불이 그를 태우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교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그가 그 옆구리를 찔러서 순교한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도 첸나에 가면 그 성도마의 순교를 기념해서 성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인도 첸나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와 같이 잠시 신앙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할지라도 속히 신앙을 회복하고 그 삶을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 딸인데 동성애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온 에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시애틀 갈보리 채플의 웨인 텔러 목사님께서 자기 딸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애틀에서 대형 교회로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 인생에 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목사님 강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가족이라는 관계를 주셔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텔러 목사의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셋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넷째로 1983년 부활절 아침에 이 딸아이 에이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된 집안에 딸이 태어난 애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래서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았던 온 집안이 우리 집에 좀 딸 좀 보자, 딸 좀 보자 했는데 드디어 딸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에이미는 자랄 때 오빠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고 슈퍼맨, 배트맨 같은 히어로에서 옷을 입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런 모든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물론 목사님 딸이니까 그렇죠, 4살 때부터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초등학교 가서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농구선수가 돼갖고 학교가 주목하는 뛰어난 농구선수로서 특별히 멀리서 던져서 집어넣은 3점 슛을 잘해가지고 대학 갈 때 미국의 60개 대학교에서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레곤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그가 대학 농구를 하면서 굉장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여자 스포츠 세계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늘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자주가 어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팀에 슈퍼스타가 있는데 이 에이미를 좋아해갖고 그 서로가 동성애 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에이미 친구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목사님 딸이 지금 동성애 빠졌어요.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명 인사고 대형교 목사님의 딸이 동성애 빠지게 되니까 내가 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 내가 목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 자책감이 빠져서 불려서 아주 호되게 아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에이미를 대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때로부터 자기 딸과 일주일에 몇 번씩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동성에 대한 사랑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동성에 깊빠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 동성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태어날 때부터 레즈비언으로 태어났어. 넌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동성애 친구들을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꼭 목사님이 딸을 붙잡고 마지막에 기도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딸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아는 것은 너를 창조해 주신 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창조주를 알아야 구원만이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성경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아빠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는데 돌아가면 또 동성애에 빠지고 아빠를 만나 손부잡고 울면 붙잡은 또 울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가 갈등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아빠에게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아빠, 동성애의 길을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멀게 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동성애 할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아빠를 만나서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기쁜 동성애에서 동성애와 싸우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결국 동성애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랑을 보내줘서 둘이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와 결혼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참 후에 아들을 주시고 또 둘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이미가 그렇게 농선수로서 동성애 깊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결국 회복시켜주고 돌아나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 몰라도 이 시간 주님 언성을 듣고 돌아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여러분 삶 속에 유혹이든지 이 시간 다 결박을 풀어버리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